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는 어디 가서 내뱉으면 쌍욕 먹을 지식이었구나를 배우게 됐죠. 그럼 너는 어떤 제자로 크고 싶어? 우리 애기는. 저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청주에 있는 막내 신딸 이윤서, 그 본명이고, 신꽃을 이제 과정을 조상꽃하고 허통꽃하고 신꽃을 다 절차를 제대로 밟았잖아, 어리신아로. 근데 신꽃할 때그 당시에 기분이 어땠어? 상차림부터 시작해서 말이 막 거기 계신 분들이 빌딩이라고 하셨어요. 그 쌓아올린 과일이나 떡들이 다 빌딩이라고 하실 정도로 쌓아올리고, 엄마가 또 플렉스를 또 잘하시잖아요. 아,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는 어디 가서 내뱉으면 쌍욕 먹을 지식이었구나를 배우게 됐죠. 다른 곳에서도 굿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해보고 나를 마지막에 선택을 한 거죠, 우리 얘기는. 근데 이북굿이라는 특수성이 이렇게 빡신지 얘는 몰랐던 거지. 그리고 난 우리 딸이 되게 멋있었던 게 뭐냐면요, 평소에는 얘 자체가 되게 여성스러워. 근데 얘가 아니에요, 엄마, 뭐 했어요, 뭐 이러는데, 신복을 딱 입히면 벌써 자신감이, 아우라가, 어린 애기가, 아가잖아, 이제 태어나. 거기에 공수를 딱줄 때, 이 임시 할머니가 멋있어요. 그 임시, 여기 대신, 성수 대신, 얘도 나처럼 윗대 할머니가 오리지널 무당이고, 이북만 시에 굴렸던 할머니가 있어. 그걸 아무도 못 찾아준 거야, 점 보러 가면. 그냥 한눈에 알아보고, 할머니! 딱 이랬는데, 그 할머니가 그냥 빡 들어서고, 장군님, 뭐, 동자들, 뭐, 장난 아니지. 딱 들어섰을 때, 눈이 확 바뀌어. 그럼 너는 어떤 제자로 크고 싶어? 우리 애기는. 저는 봐주세요. 제가 엄마 판박이가 될 거예요. 너 시청자들, 너팬 많더라.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, 엄마보다. 그러니까, 빨리 이렇게 팬이 생겼을 때, 팬 관리하게, 팬들을 위한 애정 표현. 아니, 손가락, 손이 두 개밖에 없어요, 제가. 또 옆에 아쉽게. 해줄게. 총 4개 하여튼. 자,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, 우리 두 모녀분들, 친모녀분들,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네, 하트가 아주 그냥 점점 커집니다. 네, 수백 개 나왔는데요? 어떻게 우리 같이 해? 미국 같이 해? 우리 동시에, 좋습니다.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네. 잘 부탁드려요. 자, 오늘 확실하게 하나 알았습니다. 따님 맞습니다. 맞고요. 똑같아. 네. 선생님 따님이 맞습니다. 네. 자, 다음 시간에 선생님께서 또 제대로 된 컨텐츠 한번 또 날려주실 거죠? 빡! 자,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